예, 자, 시작했습니다. 차렷. 형님. 왔습니다. 예, 졸랍니다. 아, 자. 2021학년도 수능 생윤 6평 분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분석 강의를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끝난 지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두달다 될까 갈것 같아.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문항에 대한 내용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기 때문에 뭐 1번 문제 필요한 뭐 내용 뭐 점검 이제 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죠. 뭐이 강의를 굳이 뭐 6평 끝나고 바로 직후에 뭐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수능 전까지입니다. 수능 전까지 뭐 평소에 짬날 때마다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공부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이 강의는 여러분의 공부 점검을 위한 그런 이제 예. 여러분 공부에 대한 분석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제가 자료를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예, 이제 그 분석서, 예, 뭐 6평, 9평 이제 수능 분석서들이 있으니까는 검색해가지고 예,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내용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을 필요도 없고요. 예, 중간중간에 끊더라도 상관없는데 편하게 듣때 체크는 해두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점검용으로 활용을 하셔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슬픈 바나나 이야기 학원가에 그 다음에 이제 총평 얘기, 그 다음에 문항별 공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지 변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지 변화에 대한 얘기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사에 그 강의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시간 구애되지 않고 그냥 이제 되는 대로, 예, 시간 되는 대로 예,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면은 중간에 끊어서 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나오게 된 출발점에 대한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냥 내용 분석은 제가 재수총합반 이제 뭐 나름 이제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예 알려진 이제 재수총합반에서 6평 분석입니다. 6평 9평 수능 분석을 이제 과목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생윤 있던 시절 전입니다. 생윤 있던 시절 전에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통은 이제 평가원입니다. 6평, 9평입니다. 수능은 아니고요. 6평, 9평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원 내에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10년도 더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하루 전날쯤에 시험지가 도착을 하곤 해.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미리 보고 이제 뭐니 뭐 해설 강의도 미리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답도 미리 분석하고, 예, 문제도 미리 분석하고, 내용도 이제 미리 분석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에 이제 노는 날 되는 거지. 편하게 이제 선생님들끼리 놀고, 예. 그랬더니 이제 시절이었는데, 어떤 선생 하나가 제 기억에는 외국어 영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돼,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명한 구구쌤 강의 아니에요. 뭐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6평 전날에 특강이라고 한답시고 그 문제죠. 평가 문제를 갖다가 6평 전에 전날이죠. 예, 전날에 이제 뭐 특강 형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당연히 그 다음날 이제 시험지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아니 애들 사이에서는 뭐냐고 그리고 이제 말들이 나왔지.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해입니다. 그래서 그해 9월 평가 같은 경우는 재수 하원에서 시험을 안 쳤어요. 안 치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통해서 이제 학교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사실 재수생도 보면은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졸지에 어느 날 이제 전국 단위로 10만 명이 막 움직이니까는 이게 또 나름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해 9평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험을 쳤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6평하고 9평부터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고 이제 신청을 받고 그럼 이제 나름 이제 어떤 통과 기준이 있겠죠. 심사 기준 가지고서 이제 학원들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안 와요. 그전에는 안 오고 당일날 예, 당일날 이제 와가지고 뭘 하느냐 감독관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시험지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제 그게 저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책이라. 그렇게 되니까는 여러분 시험 칠 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예, 봉인된 시험지를 뜯으면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시험지를 보는 거예요. 이 시험지가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저도 같이 풀었던 예, 시험지입니다. 깨끗하죠. 예, 별게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 나도 이제 뜯어서 봐야 되는 거라. 답안지는 또 안 나오지. 답안지도 늦게 나오잖아. 답지 안 나오거든. 근데 내가 다 풀어야지 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뭡니까? 뭐 수학 30번을 어느 선생님은 뭐 풀었다더래. 이제 뭐 이런 이제 뒷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생률 담당을 하는데 학원에서 뭘 요구하느냐? 시험지를 뜯어가지고 개봉해가지고 풀면서 한 시간 이내에 총평, 출제 경향,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킬러 문항 분석, 등급 컷 등을 갖다가 이제 일단 한 시간 내에 언론 보도 자료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문항별 개별 해설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인 것들 갖다 이제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졸지에 저도 수험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독님, 혹시 시험 칠 때 불안증 있습니까? 시험 날 불안 뭐 한 거 있으시죠? 예.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정도 차이 있을 뿐이지. 저도 있어요. 예, 저도. 이때부터는 이제 6평 전날만 되면 잠이 잘 안 와. 왜? 아, 혹시 뭐 5개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혹시 문제 풀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앞에서 시험지 뜯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저도 풀어야 되거든요. 막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예. 저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시험 불안이 컸어요. 많았어요. 뭐 선생님들은 뭐 여러분 앞에서 뭡니까? 이제 센 척 하는 거지. 야, 뭐 시험 뭐 별거냐? 막 천천히 풀면 돼. 긴장 같은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지만 종작 당사자들은 긴장 많이 했다니까. 예. 저도 뭐 시험 당일날 뭡니까? 이제 막 겨드랑이 이제 막 폭포수가 막 줄줄 떨어지는 거지. 막 땀이 뭐 줄줄줄줄줄. 예. 앉아서 시험 치고 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알짱거리고 있으면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 문항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아, 강사 입장이 아니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게 단순히 문항에 대한 내용 강의죠. 뭐 간은 무슨 윤리학이고 난 1번이죠. 1번에 간은 이제 뭐 규범은 실천 윤리학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메타 윤리학, 이제 이런 분석이 아니고, 예, 이런 분석이 아니고, 문항 1번을 풀기 위한 답. 문항 2번을 풀기, 이제 문항 1번이죠. 문항 1번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공부. 그 공부에는 내용 공부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뭡니까? 내용 공부 말고도 다른 어떤 것들. 내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해와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문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1번 문항, 뭐 2번 문항, 3문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아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풀이법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일단 이제 총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시험지를 받아요. 딱 하니 받아가지고는 쭉 훑어보는 거라. 왜? 생류는 나름 킬러와 비킬러가 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관심있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난이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번, 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갖다 이제 쭉 한 이제 보면서 일단 먼저 이제 큰 이제 뭡니까? 이 시험의 형태. 뭐 일본어죠. 왁구를 잡는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왁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입니다. 이 총평이 별 게 없죠. 그렇죠. 예, 별 게 없어. 이번 6평은 별 게 없는 시험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졸라 분석서에다가도 제가 1번에서 20번까지 보면서 뭐지? 교육청 같은 사설특한 문제들은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1페이지에서 제가 관심이, 이제 1페이지 문제를 보니까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2번이거든요. 동양윤리. 근데 이 동양윤리가 육아와 도가인데 구분하는 문제. 유도불 중에 유가 나오면 쉬워. 지금까지 염려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뭐 별거 없더라고. 예, 뭐 읽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넘어갔지.
딱 2페이지 넘어가니까 눈에 딱 띄는 건 뭡니까? 예. 할배 둘이가 있네. 예. 누군지 봤더니만 이제 예. 롤스와 싱어네. 근데 국어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좀 낮기는 하지만 예. 선지 1번이 사실은 사설에서 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지는 기초에서 봤던 거야. 그래서 별거 없겠네? 하고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뭐 1번부터 5번까지 대충 눈치빨라 하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 어렵지 않을까? 그냥 뭐 중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3자 비판인데 이게 교정적인데 교정적인은 요즘 잘 안 틀려요. 한때 많이 틀리긴 했지만 요즘은 잘 안 틀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기존에 출제가 하나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정답률 한 7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또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보니까는 뭐 답이 좀 대충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10번도 별 건 없고 그리고 이제 2페이지를 또 하니 보니까는 이제 뭡니까? 7번이 분배정이네. 7번이 분배정인데 답이 되는 선지가 보니까는 답이 되는 선지가 분배정에 뭐 왈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왈츠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롤스 노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되는 선지가 교육청하고 기출에서 여러 번 다뤘던 선지예요. 비슷한 선지들이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7번입니다. 아 이것도 뭐 그냥 중 정도밖에 안 되겠네. 하고 이제 6번 보니까 공직자 윤리 그 다음에 8번 거주 윤리 잘 안 틀리거든. 예. 그래서 이 페이지도 그냥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중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하 정도 되겠구나. 그냥 별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번 가니까 이제 15번이 딱 눈에 띄더라고. 15번이 눈에 딱 띄던데 15번의 보기 기억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그냥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15번의 보기 기억이 기출로 두 번이 출제가 됐던 문제야. 보기야. 그래서 이거 기출로 두 번이 출제가 되어서 이제는 안 틀리겠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환경윤리가 3단원이었습니다. 3단원. 그러면은 고3들이 고3 때 이제 예, 생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그럼 이제 그게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요. 고3들이. 근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환경윤리가 4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 범위에 안 들어간 고3들은 좀 틀리겠네. 왜 보기 기억이 두 번 나오긴 했지만 두 번 다 나름 이제 오답률이 높았거든. 그래서 그냥 보기 기억 정도가 좀 말리기는 하겠구나. 그래서 15번 정도가 좀 이제 조금 뭐 완전한 킬러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중킬러 역할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상 아니면 중상 정도? 예, 저는 중상 정도에서 중상 예, 정도로 이제 15번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있나 싶어 봤더니만은 11번 시민 불복 중인데 을 사상가가 싱어인데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예. 답이 되는 게 이제 갑 롤스거든요. 예. 롤스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그 답이 예, 그냥 그 답이 있더라고 이게 출제가 여러 번 된 게. 그래서 11번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중 정도밖에 안 되겠네. 끼게 해봤자. 그리고 뭐 12번, 13번, 14번인데 12번이 이제 윤사 문제 같은 건데 윤리론. 근데 이제 선지가 예, 쉬워서 안 틀릴 것 같고. 그래서 뭐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킬러가 될 부분들이죠. 킬러가 될 부분들이 킬러 역할 좀 못하겠구나. 뭐 15분 정도나 킬러가 되지 않을까. 뭐 중킬러 정도 되지 않을까. 학원과 별 거 없네 하고 이제 넘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페이지를 딱 한이 봤는데 뭐 16번 이제 예, 1초 컷짜리 문제. 16번에 선지 5번은 예, 완전히 진짜 그냥 이제 거저 던지는 문제죠. 17번 독해 문제. 18번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배우는 건지 뭐 처음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1차 생윤입니다. 14학년도에서 16학년도. 자, 제가 1차 생윤 이렇게 하면은 요게 14학년도에서 16학년도 수능이 되고요. 2차 생윤이 17학년도에서 20학년도 수능이 되겠습니다. 3차가 이제 올해 하는 거죠. 21학년도. 그래서 18번이 1차 생윤에 있던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공부 딱 하면은 답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 지식 문제야. 그래서 뭐 별거 없네? 하고 이제 19번 통일 문제, 그 다음에 20번의 을입니다. 20번의 을이 처음 나온 애긴 한데 어느 정도 꽤 국어발로 좀 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생윤은 또 일컷 50이겠네. 뭐 특이한 문항 없네. 하면서 이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를 갖다가 이제 뭐 일컷 50으로 잡을까 했는데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아까 이제 15번이죠. 15번이 킬러 문제니까는 1컷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킬러 문제 한 문제 가지고는 1컷이 안 내려가요. 1등급이 4%라고 상위 4%가 1등급이라고 근데 생윤입니다.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답률이 30%는 된다고요. 그래서 킬러 하나 가지고는 1컷이 50m로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그냥 1컷 50 될 것 같다. 15번 정도 말고는 킬러가 없다. 그런데 이제 6평 전에 모의고사 두 번 맞잖아. 그렇지. 근데 그 모의고사 두 번에서 제가 다 바나나들한테 통수를 맞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6평 전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 두 번의 1컷 예상을 제가 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 높게 잡고 한 번은 낮게 잡고.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1컷 50인데 뭐 6평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고3들이 나의 통수를 때릴 거야. 하고는 이제 그러면 1컷을 47로 할까 48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학원에다가는 이제 뭡니까 1컷 48로 예상함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죠. 어딘가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가 나오긴 할 거다. 그게 몇 점짜리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8번이 예, 저의 통수를 때렸던 예, 때린 문제가 되기는 하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거의 뭐 한 2, 3분 내죠. 예, 거의 5분 안 되는 이내에 이렇게 쭉 하니 이제 눈팅을 하면서, 그냥 1컷 50짜리인데? 했더니 이제 문제가 되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1컷 50짜리인데? 라는 이 문제는 이제 1번부터 풀면서 답을 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장담컨대 이게 수능이다. 그러면 이건 1컷 50이에요. 50이고, 18번 문제 정답이 뭐 30% 잡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죠.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하시면은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답률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마 80% 이렇게 찍어요. 실제로 그렇게 찍어서 여러분 선배들이 유사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유사 문제가 있고 평가에도 유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6평입니다. 이 6평에 대한 여러분의 점수에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사설에서 뭐 사교에서 말하는 뭐 불안 마케팅 뭐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수능에서 방심을 했다가는 털리는 문제입니다. 1컷 50인데 내가 두 문제만 털려버리면은 그때는 뭐 등급이 등급이 문제 아니죠. 그냥 100분에 그냥 아작이 나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로 보자면은 제가 눈팅했을 때는 그냥 뭐 답이 그냥 무난하게 나와서 기존의 어떤 기출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눈앞에 있는 정보에 집중을 해라. 독해. 그걸로 이제 뭐 무난하게 풀리는 예,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럽게 독해를 안 하는 증거물이 뭐냐고 하면은 9번에 나오는 원조, 해외 원조. 9번 틀리신 분들, 9번 해외 원조 틀리신 분들 강의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귀에 들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답이 국어로 나온다. 다시 이거 국어로 나온다. 답이 국어로 나온다. 제시문 독해로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뭡니까 문항에 대한 지식 풀이를 하시는데 그 필요하죠. 예, 그 필요하긴 한데 시험장 가서 지식이 없는 거 어떡할 거야.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는 뭡니까 지식의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분명히 시험장 가서 지식적으로 한계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어떡할 거냐고요. 이제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는 작업을 확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간에, 예, 예전에 있었던 그 큰 사건 때문에, 예, 졸지에 이제, 예, 저도 이제 문제 푸는 신세가 되었고요. 예. 근데 이제 마침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 강의가, 예, 가능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 문제 뭐, 가가 무슨 유형이다, 나가 무슨 유형이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해설 강의 가지고 개념 확인하지 마세요. 개념은 여러분의 개념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근거는 어디였습니까? 개념 강의. 여러분 교재, 필기장.
개념은 머릿속에서 하시대요. 해설 강의 가지고 개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개념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필기장 아니면 여러분의 개념 교재, 여러분의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설 강의 보면서 개념을 갖다가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그냥 개념 한 바퀴 더 돌려. 그게 더 나아.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제가 설명할 건 뭐냐고 하면은 선지 4번이 좀 유폐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 경험적 연구 가지고 기술윤리학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틀렸다가 아니라 요 선지가 도덕과학에 대한 이제 선지로 예,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분석서입니다. 예, 분석서에는 그 해당 교과서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지학사랑 이제 비상교육에 이제 유사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덕과학인데요. 예, 검증 요구 사회문화 하신 분들이 이거 딱 쉬워요. 사회문화에 보면 검증 단어가 어디 나오면 가설 검증입니다. 다시 사회문화 가설 검증입니다. 그거 양적 연구에서 하는 거예요. 양적 연구가 뭐 하는 거냐?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도덕과학 할 때 이 과학이 자연과학이야. 뭐 신경윤리학, 진화윤리학. 그래서 이게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실적인 검증이죠. 예, 사실적인 이제 예, 증거물을 통해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도덕과학이 해당상 있는 이제 선지가 돼요. 그래서 요 선지 4번입니다. 예, 선지 4번이 도덕과학에 대한 이제 선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문항의 위교 따지면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윤리학의 구분이니까 윤리학 구분에는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의 이론하고 실천. 도덕과학은 이제 윤리 이론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위계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선지는 도덕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지이긴 하다. 그래서 도덕과학적인 접근법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뉴패스가 되는 거죠. 도덕과학은 이제 이번에 새로 예, 추가된 내용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덕과학입니다.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도덕과학이 뭔지를 모르면 공부는 다시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덕과학이 뭔지에 대한 건 이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없어요. 교육청 문제,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문제 한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금 조심해 두실 것.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더 설명할 거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유가고 얘가 도가인데 뭐 굳이 얘가 유가고 얘가 도가인 걸 갖다가 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한다면서 설명하고 있죠. 예. 숙이 아닌 숙이친 무슨 말인지 아니? 확인해야 된다. 예. 숙이 아닌 숙이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납니다. 예, 나 뭐 도무위 얘기 나오니까는 뭐 큼진 없이 이제 예, 도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선지 2번을 좀 조심해라. 요거. 요거. 제가 이제 국어 사전 좀 찾아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너무 자의적으로 어휘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민불복종의 감수감내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처벌을 감수한다와 처벌을 감내한다가 전혀 다른 의미인 걸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수감내 감자가 같은 의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산 찾아봐 더 설명 안 할까 이거. 자, 그래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제 적어도 공적인 시험에 나오는 어휘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은 아닐 거다. 그렇지. 사전적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요것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리 또는 사상.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해둬야 하실 때. 이 단어가 그런 단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이죠. 스님이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우, 스님, 참 소박하게 사십니다. 목사님, 참 소박하게 사시네요. 이거는 아마도 칭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하자면.
우리의 국어로 사용하자면 목사님한테 가서 소박하게 사시네요. 예, 그거는 칭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상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종교 모독입니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소박하게 사시네요. 이 얘기는요, 목사님 하느님 갖다 버리고 도가로 귀의하세요. 개종하세요. 그 얘기예요. 이 단어는 도가 사상의 용어입니다. 자연성입니다. 자연성을 얘기합니다. 자연성. 무위자연함을 이제 소박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선지죠. 예, 요 선지가 기출로 처음 출제되었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뭐냐고 하면은 항상 처음 출제되는 선지들에게 털리는 분들이 이제 바나나 분들인 거라. 왜?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디에 나오겠니? 교과서에 있다니까. 교과서에.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래도 좀 지식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죠. 지식이 강조되는 주제들이 있지. 그런 건 좀 교과서를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EBS 수특이나 수학 가지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디까지 서술됐는지, 어떤 내용이 서술됐는지 그걸 한번 꼭 한번 보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과서는 서술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모르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요. 예, 그 다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국어적인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거와 다르게 사상적인 용법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여러분이 혼자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강조를 할 겁니다. 도가하면서 분명히 소박이라는 단어는 필기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박을 다른 사상에 함부로 사용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번 문제는 이것 때문에 했고요. 뭐 다른 거는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어의 비중이 많이 높아요. 이게, 자, 사실은 총평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예. 자, 생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성격입니다. 이게 지식이 강한 이제 시험이 있고 국어적 성격이 강한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 어려운 시험이 있고 하,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탐구는 여기에요. 사탐은 여기에요. 사탐은 요즘 수능 중에 어려운 수능 없어. 먹기 개발자 1컷 47에서 50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런데 생류는 일단 역사적 보면 범위가 굉장히 좀 넓고요. 생류는 예, 1컷 6평 기준, 6평, 9평 수능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교육청 말고 평가 기준 했을 때 1컷 기준 41점까지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좀 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이래. 같은 1컷 47인데 어떤 경우는 지식이 강한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국어빨로 한 15문제가 막 풀려버려요. 그런 시험들도 있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 절반 이상은 국어빨로 풀려요. 절반 이상이 어쨌든 간에 국어빨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공부를 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안 나온 분들은 내가 시험장에서 국어적인 접근을 잘 못한 건 아닌지, 강과한 건 아닌지 한번 자기 반성해 보시고요. 국어적인 성격에 대한 강의는 제가 졸라 제로에서 무료 오픈해 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친구들은 조심하십시오. 님들은 지식형으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급락합니다. 막 10점 떨어지는 거는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국어빨로 6평 9평입니다. 6평 9평 다 국어빨 시험에 강해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수능지에서 털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지식이 강하다 또는 국어빨이 강하다라고 어떻게 확인은 못해요. 장담 못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은 국어빨이 강했고 그 다음에 평소에 공부는 지식 공부되지 않냐? 그렇지? 사실 우리는 준비할 때는 이걸 준비해야지 돼. 그리고 시험장 가서 뭡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돼. 그래서 공부는 지식 중심으로 하고 시험장 가서는 국어적인 독해를 병행하는 것. 그렇게 해주면 돼.
아무튼 간에 이번 시험은 요렇다. 예. 요쪽이다. 3번입니다. 그냥 국어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핵심 쟁점 물어보고 있으면은 그냥 국어적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제 쟁점이기 때문에 갑을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갑과 을이 있으면은 둘이 둘 다 긍정하든가 둘 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긍정하고 부정하든가 아니면 뭡니까? 부정하고 긍정하든가 둘 다 부정하든가. 그럼 이제 쟁점은 요게 쟁점인 거라. 첫 번째. 그래서 쟁점 볼 때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요거 요기가 포인트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 포인트 잡아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보면 돼. 갑이 샬라샬라샬라니까는 우리 그렇죠. 그런데요. 딱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여기. 여기가 쟁점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찾아가면은 쟁점이 보여.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현강에서 봤던 어떤 바나나는 틀리고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왜 틀렸냐? 했더만은 선생님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 부수적인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쟁점을 핵심 쟁점과 부수적인 쟁점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야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렇게 나눠서 푸는 기출 문제가 어디 있디? 이런 거 없어? 다시 쟁점에 핵심 쟁점과 부수적인 쟁점 나눠서 구분하는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 핵심 쟁점 할 때 이 핵심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냥 쟁점이야, 쟁점. 만약에 제시문이지. 갑이나 을에서 제시문에서 아,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핵심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는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이게 핵심하고 부수를 나눈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풀이 어디서 파는 풀이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아니야. 그래서 제시문에서입니다. 제시문에서 핵심과 부수적인 것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보는 쟁점이 다 핵심 쟁점이야. 핵심 쟁점이 다시 말하면 그냥 쟁점이야.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쟁점, 갑을 중에 한 사람은 긍정하고 한 사람은 부정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느냐?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러나 요 뒷부분, 예, 요 부분이죠. 예, 되지만 요 부분들 여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보를 파악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죠. 국어 문제 치고는 이게 73% 낮은 건 이제 뭡니까? 요 포인트를 이제 놓쳐버린 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막 이제 뭐 주거니 박거니 하다 보니까 뭐 여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러고 이제 좀 틀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건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그건 이제 패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인데 자, 요게 이제 요나스 얘긴데요. 사실 뭐 요나스인지 몰라도 답 찾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들어. 자, 잘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요 제시문이 요나스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 얘기를 해요. 공포의 발견술. 맞죠? 그렇지? 근데 이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공부가 키워드 중심이야. 그래서 맥락을 잘 몰라. 일단 이제 그러나부터가 이제 요나스 얘긴데 그래서 이제 요까지 했으면은 착실한 학급을 예, 학급의 수준은 돼요. 공포의 발견술. 이거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문제뿐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한 공부, 그 다음에 조금 되죠 뭡니까? 서술형 공부들이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읽기 자료 같은 거죠. 참고 자료 도 한번 보고, 압축 요약된 요약집 말고, 그러면은 요 앞부분입니다. 오늘날에 과학기술이 권력으로 작용해,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 딱 여기가 뭡니까? 요나스의 등장, 일종의 요나스의 사상의 등장 배경이에요.
요나스의 문제의식이에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사상가가 요나스 말고 생윤 범위 안에서 없어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공포의 밝은 술 전에 여기서 요나스를 놓쳐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사상가 공부할 때 단순히 키워드 말고요. 이 사상가의 등장 배경이나 문제의식 같은 걸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만 하급을 넘어서 가지고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급은 여기서 틀려. 요게 입고가 틀려. 이런 문제들은 정답률 80% 90% 문제야. 이런 데서 이제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 문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제시문을 보니까 아 공부가 상급인 분들과 하급인 분들의 차이를 이 제시문에서 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상급과 하급을 구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뭐 별 의미 없이 예, 별 구분이 안 되는 예,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하급 공부하지 마세요. 하급에 머무는 공부하지 마세요. 예, 조금 더 사상가들에 대한 배경들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이제 뭡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할 거야. 심지어 교과서도 기술이 되어져 있어. 요나스의 문제의식 등장 배경, 뭐 철학적 배경 같은 거, 예, 현실적 배경 같은 거 다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6번입니다. 예. 자, 제가 앞에서 총평해서 분석서도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이 뭐지? 이 교육청 같은 문제들은 예. 제가 보기에 6번은 교육청 카피했어요. 일단 갑을 사상가 다 똑같고 16년 7월 교육청의 20번 문제인데 갑을 사상가가 똑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지 4번하고 5번이죠. 선지 4번입니다. 정치 참여. 그렇지. 예. 선지 5번입니다. 사유재산 금지. 그렇지.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냐? 어,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예, 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하자면 교육청보다는 제시문이 조금 더 고급지다. 뭐 그냥 그 정도 말고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문제가 되고요.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색이냐? 교육청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평가 문제 6평, 9평 수능이 교육청보다는 분명히 좋은 문제긴 한데 평가만 풀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교육청에도 뭔가 미리 예측한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언급되고 평가는 나중에 활용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도 꽤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청 문제 분명히 뭐 좀 안 좋은 평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교육청까지는 예, 그래도 이제 풀어보셔라. 그래서 차라리 사슬 푸는 것보다는 교육청 푸는 게 더 나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사슬 시험에 뭐 저도 뭐 사슬 모의고사 만들긴 하지만 집중하기보다는 평가원 교육청 그 다음이 사슬이에요. 다시 평가원 교육청 그 다음이 사슬이에요. 예, 그 이제 그 순서를 좀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예,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인데 나름 정답률은 괜찮은데요. 예,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지 1번. 선지 1번이 20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의 제시문에 나와져 있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이거 내가 기출에서 봤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학습이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이제 입시 준비할 때입니다. 예, 입시 준비할 때 많은 문제를 풀고 들어가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10시간 동안에 첫 문제를 풀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몇 개 기억날 것 같니?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지식은 뭐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10시간 동안 첫 문제 풀어가지고 몇 개나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수록 문항당 투자하는 시간은 당연히 적어지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그 문항이 여러분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양을 줄이더라도 문제 푸는 횟수를 늘려야지 돼요. 반복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뭐 바나나 강의할 때도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반복은 바보들이 하는 걸로 착각해요. 나 그 야 너 그거 또 보고 있냐? 이 병신아? 이런다니까. 누가 바보여 가지고 또 보고 있냐? 아니라니까.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또 보고 있다니까. 이거 이 기출 문제죠.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가신 분들이 이 문장 기억할 것 같습니까? 기억 못 하는데. 평가는 그 정도 반복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나왔고 첫 번째. 그래서 기출 제시문이 선지로 활용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아직 롤스는 어려울 게 더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선지 1번을 롤스가 얘기했니 OX 이러면 쉬워. 다시 선지 1번을 롤스가 얘기했니 OX 이러면 쉬워. 선지 1번이 롤스의 무슨 원칙에 근거해서 나온 거니 이러면 어려운 거라. 예전에 윤리, 생윤, 윤사, 이렇게 생윤, 윤리 이렇게 나눠지기, 생윤하고 윤사 나눠지기 이전의 시절에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롤스, 뭐 A원칙, B원칙, C원칙 해가지고 A원칙, B원칙, C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수능 문제, 올해 EBS 문제는 아닌데 작년인가 재작년 EBS 수학 문제 보면은 노직입니다. 노직이 이제 원칙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원칙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유사한 능력과 유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지 돼. 그게 뭐라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 이게 뭡니까?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아,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의 원칙의 의의. 다시 롤스의 기본적 자유, 공정한 기회, 그 다음에 차등. 을 롤스가 얘기했니 OX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각각의 원칙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가니, 각각의 원칙의 의의가 뭐니, 그까지 물어보면 그때는 고난도가 된다고 한번 이제 뒤집어질 겁니다. 예. 언젠간 뒤집어질 텐데 언젠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그래서 롤스는 공부 좀 착실히 더 해주셔야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지 5번인데 선지 5번 혹시 요 선지 5번하고 요 문장, 요 두 문장 구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의심이 듭니다.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요, 정당한 분배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분배의 기준은 뭐니?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분배하는 게 정당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라. 이 두 문장은 정당한 분배의 기준을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에요. 천부적 자질을 이용해서 재화 획득하는 게 뭐가 문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안 된다. 이거 미친 거야. 천부적 자질에 근거해서, 천부적 자질에 비례해서 분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문장이. 이거 마찬가지.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미친 거지, 이거. 미친 거지. 천부적 재능이 이전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이전에, 정당한 이전의 기준이 천부적 재능이다라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당한 분배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니? 라는 걸 묻는 문장이고, 이 두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니라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고, 첫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의심을 해볼까? 여러분의 공부가 너무 키워드 중심인 거라.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윤. 뭐 답이 달라진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지. 문장이 달라지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윤에서 털립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털린 경우도 있는데, 사상은 다시 얘기하지만 문맥적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건 여러분 강사들의 몫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함부로 입니다. 예. 함부로 키워드만 딸랑 외워가지고는 뿌듯해 하시면 안 돼요. 예. 큰일 난다. 예. 자, 1번하고 5번 예.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거 요건 이제 노진 얘긴데요. 예. 요게 대한 거는 이제 요 기출 제시문들이 분석서에 제가 집어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될 것 같고 이제 분석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더 하자면 요거면 사회적 유용성 나오지 그렇지? 요게 이제 공리주의잖아. 공리성. 그렇지 않니? 그럼 요게 이제 18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제시문입니다. 예, 을 제시문입니다. 공리주의는 부차적 위치에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않니? 그렇지? 근데 나는 뭐야? 절대적 존중의 대상이야. 그렇지? 소유 권리는 절대적 존중의 대상이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보지 않기 때문에 뭐니?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의 정의론, 노직의 자신의 정의론은 비정형적이고 그러면은 얘는 뭐겠습니까? 비정형이 아니겠네. 비비정형이겠네. 정형적.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기출입니다. 기출에서 유형도 이거 정형인데? 뭐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시문이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출로 다 활용이 되었어요. 최근 수능의 트렌드는 기출 재활용입니다. 다시 최근 수능의 유일한 트렌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출 재활용. 그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침 생류는 기출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분석할 게 몇 개 없다. 그렇죠. 20문제 중에 1번부터 20번 갖다 분석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예. 어차피 킬러 되는 거는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인데, 정답률 치고는 선지 1번 오답률이 꽤 높은데요. 요거는 잘 봐봐. 이게 국어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지가 한 번 안 보일 때 잘 안 보여요. 이게 선지가 한 번 놓치면은 잘 안 보이는데, 국어는 제시문이 길잖아. 그게 당연히 놓치겠지. 생률은 제시문이 짧잖아, 얘들아. 그래서 뭔가가 막히면은 일단 문장 단위를 좀 끊어줘. 그래서 번호 적어. 1번 문장. 그 다음에 2번 문장. 그렇지. 그 다음에 얘 뭐야? 3번 문장. 쭉 하니 가서 뭐야? 얘 4번 문장. 쭉 하니 가서 어디 갔니? 얘 5번 문장. 예. 뭐 뒤에 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뭐 생률 제시문에 뭐 저기 뭐 문장이 뭐 60개가 나옵니까? 70개가 나옵니까? 뭐 10개 넘어가는 게 없는데. 자, 그럼 보세요. 1번 선지입니다. 1번 선지에 보니까는 행위와 능력 얘기가 나옵니다. 몇 번 문장 가시겠습니까? 다시 이 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번 문장으로 가야 되겠니? 그러면은 일단 5번 문장 하나 나오는 거라 능력이 아니라 해놨네. 그래서 능력이 아닌 건 맞는 것 같네.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4번 문장.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했죠. 예, 두 개의 문장이 연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조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바나나 강의를 뗐어요. 예. 그 4번 문장 뭐인 겁니까? 이런 행위가 아니라, 어디 갔니? 저런 행위네. 그렇지? 그래서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A라는 행위가 아니라, B라는 행위는 맞거든. A는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 수식, 앞에 수식어가 없이 그냥 행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뭡니까? 이런 행위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안 맞네? 그러면 1번은 오답이겠네? 하고 제껴야 되는데, 이제 요걸 놓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되는 선지를 빼고 나면은 결국 이제 1번 선지가, 예, 1번 선지가 분명히 막혔을 텐데, 어차피 생류는 타임 어택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생류는 뭐 타임 어택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봐. 이 선지 문장의 번호 적어. 조건 뭐니? 단어 중복입니다. 자, 선지와 선지 가지고 문장 찾아가는 거 가장 기본인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가 많이 중복되는 거 활용되는 걸로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퍼즐 끼워 맞추기야. 이거 찾아가면 돼. 눈으로 보고 찾아가면 돼. 그냥 기호 찾기라니까. 그러니까 요 작업만 해주면 돼. 근데 뭐니? 아 뭐지? 예.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행위 있는 부분 찾아가니까 이렇게 되네. 꽃. 그렇죠? 예. 얼마나 간단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틀리면은 이제 1년 공부가 막 부들부들 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공부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국어로 맞추는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인데, 예, 9번 문제. 선질번이 나름 이제 뉴패스 문제긴 한데, 자, 9번 문제가 뉴패스입니다만은 사실 사설입니다. 사설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었던 문제가 되고요. 뭐 제가 만든 문제도, 예, 있다라는 이제 뭐 일종의 약간의 홍보, 예, 얘기는 이제 분석서에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국어로 풀린다. 다시. 국어로 풀린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다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러면 그걸 강제되어야 한다라고 합니까?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니? 그래서 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니는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왜 그걸 갖다가 강요하고 있어? 강요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입니다. 예. 선질번. 그건 너무나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원죄 목표에 고통받는 사회, 만민 사회 쭉 나오거든,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 바나나들이 한 요 정도 딱 하니 끊어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아, 롤스! 뿌듯하죠, 그렇죠? 예, 뿌듯. 아, 이제 지식으로 가. 인머리. 그렇게 해서 선지를 봐. 그 이 지식이 없거든.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건 그대로 놓쳐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칸트 형벌에서 털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바나나 강할 때 했죠. 그 키워드 중심의 지식 공부가 문제 풀 때 결정적으로 독이 되는 이유는 요겁니다. 키워드만 딱 찾고 나머지 제시문의 정보들을 다 놓아버려. 그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진짜. 예. 오, 고통받는 사회, 만민사회, 오, 로스, 와.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제시문에 있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예,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뉴패스지만 지식형 뉴패스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뭐 정답률 뭐 이렇게 뭐 50%대 예, 꼬로받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보고 있으면서 하, 진짜 제시문 안 읽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이게 연습이 돼야지 돼요. 예, 평소에 막 이제 뭡니까 뭐 생육 모의고사, 예, 뭐 사슬 모의고사, 뭐 15분 컷 오르비에 보면 그런 거 많아. 예, 12분 컷 47점 막 지가 뿌듯해해. 야, 그거 20분에 풀었으면 5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그. 틀린 게 이런 식의 문제 틀렸으면 분명히 독해로 풀렸을 텐데 12분 컷 47점이 뿌듯하냐 20분 컷 50점이 뿌듯하냐 그럼 후자이지 않냐? 12분 컷 47점 한테 굉장히 먼저 진짜 부심 쩔어가지고는 예,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1번 선지가 좀 이렇게 예, 아쉬운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랑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요 17%, 12% 꽤 있는데 요거는 뭐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2번 선지는 평가원서 3번 출제가 되었고 그거 제 분석서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5번 선지는 얘들아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와 이거 몇 번이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예. 도대체 몇 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괜찮아.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공리성을 확보하는 거잖아. 그렇지? 싱어. 예, 싱어 공리주의. 그러면 공리주의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니? 아니라니까? 공리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예,
롤스 같은 경우는 요거 나오잖아.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추는 거지 경제적 평등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독일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싱어는 공리주의라는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충분히 이거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이제 계속 자기식으로 예, 이해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실제로 요 유사한 문제들 나왔잖아. 그렇지?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롤스도 이제 뭐니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은 이제 자립을 해서 어떤 뭐 성장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평등 실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 있겠네. 예스. 근데 왜 답이 안 됩니까? 너는 지금 원조의 결과를 그것도 나름 이제 뭡니까? 추론한 거고요. 추측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너의 추측이 나름 개연성 있다고 본다. 필연성은 없겠지만 개연성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얘가 물어본 건 원조의 목표고. 원조의 결과랑 원조의 목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식으로 그냥 자기 식으로 이해하고 그냥 자기 식으로 선지를 본다니까요. 누가 원조의 결과 물어봤나? 원조의 목표, 의도한 목표가 뭔지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거 결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에 선지에서 묻고자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라 포인트는 여기만 가 있는 거지. 문장의 주어는 얘다, 얘들아. 이게 토픽이다, 토픽,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요건데, 요거는 이제 어디 갔니?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 시민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국가, 국적, 뭐 국경의 뭐 경계 이런 걸 이제 관심 없어 해요. 예, 그래서 뭐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른 놈 있으면 그냥 어른 놈한테 가면 돼. 다시 얘는 그냥 어른한테 가면 돼. 절대 빈곤 있는 애한테 가면 돼. 뭐 가깝고 멀고 가 중요치는 않아.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공리성이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기준은 공리성하고 넘어가도 돼. 그거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고민거리 되는 건 이제 이 선지인데, 이거, 예, 4번 선지. 요 4번 선지에 대한 이제 뭐, 문제 제기는 뭐, 심지어 뭐, 뉴스에도 나왔으니까는 좀 고민거리 되긴 하겠죠. 일단 근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수능에 요 선지가 나왔어요. 풍년 사회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수능에 나와버렸어. 이게, 6평, 9평이랑 수능은 차이가 있어. 6평, 9평은 아무리 잘해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수능은 오류가 생겼을 때 이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이 6평, 9평에서 오류 인정하는 거랑 수능에서 오류 인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게다가 이미 지나갔잖아. 그래서 뭐 공소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마는 강사는 수능에 대한 문제제기 못하시, 강사는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 못해요. 그건 이제 뭐 학생들이 직접 시험에 응시한 애가 이 오류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류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뭐 학문적인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수능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아주 큰 사건이 핵폭탄급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평가원은 진짜, 예, 진짜, 목숨 걸고 이걸 옹호를 할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수능에서 나온 선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예, 이 선지를 긍정해야 될것 같기는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이제 싱어의 입장에서 옹호를 하자면, 다시. 이 선지를 옹호하자면, 예, 옹호를 하자면은, 아, 어려운 애 있으면 도와주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지. 네 눈앞에 굶어 죽는 애 있는데 어떡할 거냐? 뭐 굶어 죽는 애가 부양국가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어른 애 도와주자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냥 단서를 달아져 버렸으면은 절대 빈민 있는 것도 할 거냐?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뭡니까? 그냥 가능성.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라리 그냥 안전빵으로 갔으면은 더 어땠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청 문제거든. 19년 10월 교육청의 문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차라리 평가원이 뭐 이게 올뭐 오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뭐니 그런 가정에 의해서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방어하고 넘어가면은 편했을 텐데 괜히 이제 뭡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뭐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선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고민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 에바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자. 요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되었지. 요건 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좀 평가원을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게뭐 불만인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냥 싱엄한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진술문 이렇게 진술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보통 부유한 국가에도 힘든 애들이 있을 텐데 도와줘야 되지 않나? 뭐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뭐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수로를 달리 했을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문장이 길어서 줄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진짜 이것처럼 얘와는 또 다른 이제 어떤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평가원도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선지를 만든 건가? 뭐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쓸데없는 고민들을 좀 해보기는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요 선지입니다. 요 선지는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지 있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싱어죠. 공리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요 개념 가지고 하자면 이제 부유한 국가에 절대 빈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걔도 당연히 뭡니까? 도움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싱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제이 선지가 분명히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 고개가 끄덕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학문적인 논문, 이제 논문을 쓰는 이제 입장 아니기 때문에, 요 선지면은 그냥 뭐 편하게 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자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제가 나가는 이제 출강하는 학원에 있는 이제 뭐 실장님의 뭐 자녀분이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평에서 이제 두 문제인가 한 문제 틀리는데 이제 이 10번 문제 틀리다 하더라고. 10번 문제를. 근데 그분은 또 15번 문제를 맞춰서 그게 어려운 문제 15번하고 15번 문제를 맞췄고 어려운 문제를 맞췄고 이제 10번 문제 틀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러면 이제 요 자료 보는 거죠. 자료 보는 게좀 이렇게 힘든 좀 낯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문제 푸는 요령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얘네는 형벌은 개념으로 풀면은 편해. 범죄 억제력이지, 그렇지. 요거 예방론. 요것도 예방론. 공리론이 예방론. 보복법, 음모론. 그러면은,
선지 4번입니다. 예, 선지 4번. 갑이 병에게 할 수 있는 게, 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복하는 게, 보복이 처벌이니까, 예, 여기 이제 처벌이니까, 다시 요 보복이 처벌이니까, 예, 개념적으로. 그래서 예방론에 예보할 수 있는 게, 야, 예방이 더 중요해 라고 바로 깔 수가 있는 거라. 그럼 4번. 그 다른 선지가 아리까리 할지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 4번이 그냥 딱하게 튀어나오는 거라. 근데 막 선지 1번 고문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참고로 선지 1번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서 이제 막 고문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선지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예, 풀리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어디 갔니? 예, 아니고, 쏘리. 유사한 문제가 거의 비슷한 장난이에요.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 하나 더 있을까는 그거 제가 분석서 실어놨어요. 그래서 딱 개념이다. 개념 세 가지 있다. 다시 개념 세 가지 있습니다. 계약론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론 개념이 있고 요게 공리론입니다. 그 다음에 응보론 개념이 있습니다. 요게 의무론 칸트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계약론에는 이제 루소와 베카리아가 있고 예방론은 이제 베카리아와 벤담이 있고 응보론은 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카리아가 이제 양다리 걸쳐내요. 다시 베카리아가 양다리 걸쳐내요. 얘네들은 이제 그냥 한 다리씩이야. 그래서 이제 얘만 좀 조심해두면 돼. 그래서 개념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사상과 지식 최대한 배제하고 요 개념이죠. 요거는 그냥 공리론 하면 돼요. 요거는 의무론 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 공부 많이 하는 걸 잘못됐다 하진 않는데 지식을 많이 동원해서 문제 푸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문제면 간결하게 푸는 게 좋은 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냐고 하면은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를 강구한다 나오는데 요 선지 칸트에 보면은 요거 칸트 그리기다. 16수능 19번 문제인데 칸트 그려보면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것 사형은 정언명령 이자 뭐니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의혹하는 바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공적 정의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사형을 명하는 애는 공적 정의야. 그래서 요 제시문은 알아두시라. 그럼 이제 요 제시문하고 이제 예,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근거는 뭐야? 정언명령, 공적정의. 예, 그렇게 이제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이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입니다. 뭐 살짝 함정을 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공적정의가 또 여러 번 나와가지고 뭐 함정에 파더라도 안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결과는 좀 더 예,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갑이죠. 예. 칸트에 의하면은 사형은 형벌은 정언명령이다. 일종의 정언명령에서 공적 정의가 의혹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그냥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요거 좀 보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쉽시다.